나의 아저씨 배우 이성균이 생을 마감했다. 그의 죽음은 한국을 넘어 세계적 충격이었다. 외신들도 앞다투어 해당 사건을 보도했다. 불과 3여년 전 세계적인 영화제인 아카데미상 4개 부분을 수상한 기생충의 주연 배우 중 한 명이었고 최근까지도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던 배우였다. 그는 미국 아시안 팝업 시네마에 초청돼 최우수 공로상 수상을 앞두고 있었다. 당국으로부터 수사를 받던 배우 이성균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는 혐의였다. 죄를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 혐의는 어떤 방식으로 수사를 받느냐에 따라 사람의 인격과 존엄이 엇갈린다. 단지 혐의일 뿐인데 수사기관은 피의자 공표를 통해 단정적으로 죄를 지은 것처럼 언론에 흘리고 언론은 그 재료를 자극적 헤드라인을 걸고 조리돌림했다. 이성균 씨의 사망 당일 오전 사망 소식이 들리기 전에 이미 언론은 빨대를 이용 코로 흡입 등 자극적 헤드라인으로 사회면 기사를 도배했다. 기자들은 수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해당 내용과 정보를 입수하고 앞다투어 일제히 보도했다. 최근 몇 년간 도대체 몇 명이 수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다. 언론은 이러한 수사기관의 인격을 말살하는 수사 방식을 짚어 보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수사기관의 주장을 전달하는 역할만 했다. 과거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의 수사 방식은 물리적 폭력을 동반하는 고문에 가까웠다. 최근에야 직접 위해를 가하는 물리적 폭력 수사는 사라졌다고 하지만 수사기관의 폭력은 여전하다. 윤석열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승진이란 달콤한 당근 앞에 경찰들은 실적의 혈안이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여 경찰을 통제하고 수사지휘를 하달했다. 각 시도 경찰, 각 예하 파출소에 이르기까지 마약현행법 구속 및 입건이라는 당면한 과제가 떨어지자 무리수가 잇따랐다. 이로 인해 이태원 참사가 벌어지기도 했다. 행인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경찰 인력보다 마약수사대가 현장에 잠복 중이었다. 그들은 사건이 터진 후 한참이 지나서야 구조에 나섰다. 현행법상의 강제수사의 방법으로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 피의자의 구속, 압수, 수색, 검증, 통신제한 조치, 수사상 증거보전,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의 청구, 수사상 감청 유치, 기타 감정에 필요한 처분을 들 수 있다. 배우 이성균 씨의 경우 이 모든 강제수사가 총동원되었다. 올해 1월 인천광역시 경찰청 마약범죄수사팀은 배우 연예인 지망생, 재벌 3세, 유흥업소 실장과 종업원 등 8명에 대한 내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2023년 1월부터 약 1년간 주거지와 유흥업소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의혹 또는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내사 단계와 단서만으로 이 같은 수사 관련 정보를 일부 매체에 흘렸다. 이때부터 여러 언론은 유명 배우, 40대 남성, 2001년 드라마 시트콤 데뷔, 특유의 저음 목소리 등 키워드 보도를 통해 배우 L씨가 이성균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문제는 지난 10월 20일 대대적인 언론 보도가 터져나왔다. 바로 자녀 학폭 논란으로 문제가 된 용산 대통령실 김승희 의전비서관 관련 권력형 비리 사건이었다.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안이 공개되자 대통령실의 공직기강 조사 착수, 김 비서관의 사표 제출, 윤석열 대통령의 사표 수리가 하루 안에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이다. 권력 핵심부 인사의 자녀 학폭 무마 사건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위기감이 커진 여권의 악재의 악재였다. 다음날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모든 언론기사 헤드라인 대부분은 김승희 자녀 사건으로 도배되었다. 그러자 갑자기 10월 23일 경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배우 이성균을 내사자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형사 입건한다. 갑자기 터져나온 이성균 씨와 가수 지드래곤의 마약 혐의는 대한민국의 모든 이슈를 삼켜버렸다. 이성균 씨는 자신의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지자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협박당했고 3억 5천만 원을 뜯겼다며 변호사를 통해 성명미상의 인물 A씨와 B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하였지만 경찰은 이성균 씨의 마약 투약 혐의 입증에만 집중한 듯 보였다. 경찰은 이성균 씨의 모발, 다리털, 심지어 겨드랑이 털 검사까지 강행했다.
하지만 모든 감정 결과 음성이었다. 이 정도 되면 마약 투약을 했다는 결정적 증거는 없었다. 10월 24일을 끝으로 수사가 중단되었어야 했다. 그런데 하필 이틀 뒤 11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처 김건희에 대한 이른바 디올 명품백 수수 사건이 터졌다. 대통령실에 핵폭탄이 터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 문제까지 전국은 혼란 속에 빠졌다. 수세에 몰린 여권은 급기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대위원장에 취재하면서 반전을 노렸다. 어떠한 물리적 증거를 입증하지 못한 경찰은 급기야 12월 23일 이성균 씨를 3차 소환 조사하기에 이른다.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무려 19시간이나 그를 조사했다. 이성균 측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요구했다. 수사 과정 중에 진술한 진술 내용은 실시간으로 언론에 넘겨졌다. 12월 27일 이성균 씨가 사망한 당일 아침에도 대다수 언론은 이성균 씨가 마약을 코로 흡입했다는 헤드라인을 걸고 보도했다. 이성균 씨는 무려 3차례에 걸쳐 마약 검사를 받아야 했고 그의 주변 인물들은 압수수색을 당했다. 19시간에 이르는 밤샘 수사는 전형적인 폭력적 수사이자 위법한 수사다. 심야 조사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에 따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총 조사시간 중 식사시간, 휴식시간 및 조소의 열람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제한규정을 어겼다. 여간 불편한 것은 수사관이 앉아있는 자리는 책상 다리가 안으로 들어가 있도록 책상이 앞면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반대편 피의자는 책상의 뒷면에 앉아야 하기 때문에 양다리가 책상에 부딪혀 비스듬히 앉아 있어야 한다. 그럴 경우 자세가 불편하기 때문에 장시간 앉아 있으면 허리에 고통도 뒤따른다. 수사관 또는 수사기관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대개 피의자 신분이거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기본적으로 죄가 있다는 의심으로 동일한 질문을 반복한다. 무엇보다 처음 보는 수사관 앞에서 발가벗겨지는 기분이다. 자신의 이름부터 나이, 사는 곳, 본적, 가족관계, 재산, 직업, 월수익, 전과기록, 학력, 군기록 등 인정신문만 받아도 자신을 다 드러내고 수사를 받는 느낌이다. 그리고 본격적인 질문이 쏟아지는데 대부분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불러 조사를 할 때 기초수사를 마무리한 상태이기 때문에 피의자가 실수로 발언하거나 기억을 못하는 부분까지도 빠짐없이 진술서에 기록한다. 심지어 수사관에 따라 지문까지 기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긴장하며 웃음을 지어 보이며 등이다. 이러한 지문 방식 진술서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입견을 주게 만든다. 특히 검찰에서 수사를 할 때 이런 지문 방식을 자주 차용한다. 문제는 수사관의 심정이 확증으로 몰아세울 때이다. 그때처럼 억울할 때가 없다.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도 똑같은 질문을 반복할 경우 참담함을 넘어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피의 사실 공표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물론 이건 언론들도 공범이다. 이런 방법으로 가해지는 심리적 폭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 어떤 범죄도 국가의 폭력보다 나쁠 수는 없고 국가의 폭력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이성균 씨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누가 단정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에 명시되어 있는 무죄 추정의 원칙은 판결로 인해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 누구도 누군가의 범죄를 단정적으로 인정해버릴 수 없다. 형사처벌은 국가에게 독점적으로 허용된 합법적 폭력이다. 강제로 문 따고 들어가 물건을 뺏고 사람을 장기간 가둬두고 강제로 노역시키고 심지어는 죽여버리는 것, 이걸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이 국가다. 그래서 국가의 폭력은 철저하게 합법적이어야 하고 그 어떤 경우에도 위법성이 정당화될 수 없다.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은 피의자 및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왜 범죄자로 지목된 사람들을 보호할까? 가해자가 국가폭력의 대상이 되는 절차가 형사 절차이기 때문이다. 형사 절차가 범죄자로 지목된 자들, 나아가 범죄자임이 확인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는 사실에서도 법 체계가 국가폭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얼마나 심각한 문제로 다루는지 알 수 있다. 이성균 씨가 잘못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도 없지만 설사 일부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가의 부당한 폭력을 정당화할 이유는 될 수 없다. 잘못한 게 없으면 수사기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떳떳하게 수사받으면 된다는 말들이 얼마나 허황된 이야기일까. 이성균 씨가 사망하자
인터넷에 다음과 같은 글이 올라왔다. 마담에게 협박당하고 3억 넘게 뜯김, 경찰에 신고했더만 마약범 취급당함, 의전비서관 자녀 학폭 기사 나오자 경찰 조사 받기도 전에 언론에 공개됨, 간이검사 음성 나오자 정밀검사 봐야 한다고 기사 나옴, 정밀검사 음성 나오자 다리털로 다시 해야 한다고 기사 나옴, 다리털 검사 음성 나오자 무게가 모자라다고 다시 검사함, 또 음성 나오자 신종 마약은 검출 안 된다고 기사 나옴, 그 사이 출연한 작품 다 공개 연기됨, 제작사와 관련 종사자들에게 막대한 피해 발생, 광고 끊기고 위약금 이야기 나옴, 조사받을 때마다 경찰서 앞에 포토라인 설치, 밤샘 조사받고 나올 때도 기레기들 상대함, 사생활 관련 카더라 언론에 계속 나옴, 경찰 조사 내용 일부 기사로 생중계, 오늘 아침에도 빨대 사용해서 코로 흡입했다는 기사 나옴, 이걸 버틴다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덜 고통스럽겠다. 센 줄 알았는데, 그런 거에 끄떡 없을 줄 알았는데. 드라마 나의 아저씨 극중 이성균 씨가 말한 대사다. 다음엔 누가 될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